번째 날. 세 번째 날. 오늘 세 번째 게스트 진솔입니다. 진솔. 오늘 랜더플레이 댄스에 추의 하울을 넣어. 우후. 이거랑 오늘 진솔이가 지금 좋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켜. 진솔아 앵콜 때 여기 나올래? 아니, 아니요. 저 폭탄만 지금 너무 좋은데. 좋아. 올라가 있어. 내일 앵콜 세 번으로 넘었죠. 고마워. 다시 나간 척하면 또 앵콜하면 다시 와가지고 하이하이. 끝났는데 많이 연습을 했는데 잘 잘해야 되는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. 너 가져갔니? 감사합니다. 저요. 감사합니다. 하이파이브 할래요?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오늘을 책임질 아르테미스 하슬입니다. 오늘은 또 드레스 코드가 하늘색이어서 이렇게 맞춰 입어봤는데 어떠신가요? 뭐라고요? 귀티 난다고요? 저희 엄마한테 좋아할 것 같아요. 81.8 Hz는 라디오 컨셉이니만큼 답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. 1부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저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스페셜한 곡들이 들어가 있는 1부인데요. 저는 요즘에 책을 읽고 일기도 다시 열심히 쓰면서 저를 단단히 만들고 있습니다. 요즘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. 우리 세션 분들께 박수 한 번씩. 너는 자그마한 언덕 위로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. 뮤직스튜디오 81.8 Hz 3부는 오늘의 소녀입니다. 자, 오늘의 게스트 아르테미스 진솔입니다.
하나라도 할게요. 제가 뭐였죠? 진솔이랑 이 러버게임에 맞출 때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 전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. 완전 치더스 했을 때 진솔이 연습을 한 거였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진솔이한테 나 진짜 너무 부담돼. 너무 부담돼. 이렇게 하고 막상 만났을 때는 막 그런 위로의 말을 막 크게 하지 않았어요. 근데 제가 딱 집에 갔는데 카톡으로 그 도라지 배 스틱이랑 도라지 배 스틱이랑 왜 부담 가져 너 잘하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. 오늘 또 진솔이 이렇게 보내기 또 아쉽잖아요. 또 지금 뮤직 스튜디오에 특별한 코너 랜덤 플레이댄스를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와 오늘은 과연 열심히 해주시고 남은 하슬이의 무대도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지금 게스트 무대를 끝나고 이제 엔딩을 갈 준비를 했는데요. 아 진짜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떨었어요. 손을 이렇게 덜덜 떨면서 했는데 또 엔딩까지 제대로 끝내보겠습니다. 화이팅! 부담이 커서 좀 아 웃지 말라고 빨리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. 너 잘해야지. 나 카메라에 안 비쳤는데 다시 찍어주세요. 아, 네. 4일이 저한테 되게 처음에는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생각보다 이거 하루 더 하고 싶다 하루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매일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럼 일주일 추가해도 되나요? 게스트로 나와주실 건가요? 아니요. 진솔이 게스트로 나온다면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내일을 위해 가겠습니다. 안녕. 같이 해줘. 안녕. 너 찍히고 있어. 잘 오셨어야지. 안녕하세요. 마지막 날. 나는 왜 놀란 거야? 축하합니다. 아슬이 축하합니다.
아니 잠깐만요. 마지막 콘서트 축하합니다. 진짜 많은 거예요, 저. 감사합니다. 안내서 막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너 먼저 빨리 요청하러 가. 역시. 선생님 기다리고 계셨죠? 역시. 아니에요? 너, 너무 눈빛 뜨거웠는데? 갔다 올게. 감동. 제가 진짜 하루하루 제 차례가 다가올 올 때마다 너무 긴장도 되고 막 설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 콘서트보다 더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리허설을 곧 들어가야 돼가지고 리허설을 후딱 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저기서 그 굿즈를 또 입고 계시네요. 제가 또 탐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또 같이 입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입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약간 저희의 국룰 엔딩곡인 느낌이어서 365가 바로 오늘은 눈, 오늘은 눈물바다. 다 이유가 있어. 다 이유가 있었어. 내려와 볼까요? 네. 네. 그럼 요에나와 심술. 요에나와 심술 사연투하고 숲 바이바이는 걸로. 네. 4일 오신 분, 4일 오신 분 오셨어요? 아 네, 네 한 분 더 계신가요? 그리고 제가 나머지 분들은 이클립스라도 드릴게요, 여러분. 여러분 이클립스 좋아하세요? 이것도 이제 그 워터멜론, 그 수박향이거든요. 야야 언니 너 찍으시잖아. 들어, 들어. 어? 친구들이 친구들이 저희 제 가장 친한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현실적에서 제가 최근에 계속 샤인머스켓 먹고 싶다 했더니 진짜로 이 샤인머스켓을 선물로 다 빨리 아 정신 너무 없다. 매일 언급되던 민지와 나영입니다.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콘서트장에서 보니까 애들이 예쁘다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재밌게 즐겨 갔으면 좋겠네요. 어머 아 지금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하루를 정말 알차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제가 샌리스트를 4일 동안 좀 다르게 하려고 여러 곡을 이렇게 섞었는데 오늘은 그 곡을 모두 다 하기로 했습니다! 너무 저희 회사분들과 감독님들이 너무 흔쾌히 오늘 하실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라고 하셔서 또 더 스페셜한 무대들도 뒤에 준비를 해놨으니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.
벌써 4일째라는 게 안 느껴질 정도로 되게 시간이 후루룩 지나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고, 첫날은 솔직히 살짝 긴장도 했지만 오늘은 진짜 제가 너무 100%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너무 착하게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켜주고 있고, 이렇게 말 안 듣고 딴 거 키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예쁩니다. 다들 꿈 하면은 의미가 좀 다 다르잖아요. 꿈 하면 정말 장래희망이나 이렇게 미래를 생각한 사람이 있고,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, 우리의 꿈이야 라는 것도 있고. 제가 오늘 부를 곡이 민들레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의미를 좀 두고 한번 육추해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꽃을 준비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. 다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일단 저는 정말 오늘 아주 즐겁게 놀 작정으로 오늘 왔거든요. 이 막내 에너지와 그리고 일요일이잖아요. 마지막인데 얼마 또 그 지친 일상 속을 또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데, 그 전에 에너지 회복을 하는 날이 될 수 있을 만큼 이제 많은 에너지를 주고 올 예정입니다. 잘하고 올게요. 화이팅! 내게 가르쳐 말아요. 이건 내 길이 아니고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.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. 그때 난 숲이려나.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스페셜한 무대가 오늘 한 곡 더 있다고 했잖아요. 이거에 지금 이제 무대 정리하는 동안 약간의 비하인드 말씀드리자면, 대표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그냥 현장 와가지고 감독님하고, 감독님 이거 저 이렇게 오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? 하니까 감독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? 이래가지고 제가 패션분들하고 다 맞추고 나서 대표님한테 전화로, 대표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니까 대표님도 하고 싶은데 하니까 이러셔가지고 어떤 곡이냐면요,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써놨던 추모곡입니다. 가 편집본? 네, 느낌으로 준비한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영원이라는 곡입니다. 2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자, 4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기타의 최재혁! 건반 이채민! 이 자작곡도 제가 현장에서 오전만에 대기실로 들어와서 저 혹시 이런 노래인데 오늘 가능할까요?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박수! 벌써 3분인데요. 우리 예림이가 긴장하지 않고 무대 잘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아르테미스 최리입니다.
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르테미스 막내 체리입니다. 네, 다음 곡 바로 소개해 주시죠. 아, 제목을 말하지 말고 이름만 너 서 봐봐. 뒤 돌아봐봐. 시작하시죠. 언니 곡 들으러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우리 이름이에 큰 박수 보내주면서 보내주도록 합시다. 안녕하세요. 화이팅! 조심히 가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처음 무대는 좀 떨었는데 그 호응도 너무 잘해주고 우리 우리들이 그래가지고 무대를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즐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이름에게입니다. 그리운 목소리 아니야.